신석기 시대에는 채집과 수렵,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부족을 이루어 살았으며 가락바퀴와 뼈바늘 등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고 장착하여 생활했다. 구덩이를 파서 움집을 짓고 살았으며 그 옆에는 조개껍질들을 버리는 패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산동 등에서 유적으로 발견되었다.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으며 식량 등을 저장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등이 있다. 태양 등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동물과 전령 등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무당 같은 샤머니즘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독!